자, 7번 문제는 삼상 송전술로 해서 선간단락. 지금 사고 났는데 종류가 뭐죠? 선간단락이야. 자, 우리가 대칭분 있잖아. 대칭분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영상 전류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상 전류란 게 있고, 세 번째가 역상 전류란 게 있는 거죠. 자, 요 영상 전류, 정상으로 역상 전류 특성. 자, 기준이 정상 전류죠. 정상 전류는 말 그대로 정상 상태란 말이야. 얘는 평상시나 고장 나기 전에 평상시나 어떤 사고 난 사고시나 항상 존재하는 성분. 그러니까 정상분은 어느 때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면에 영상 전류는요. 영상 전류가 결국엔 지락 전류잖아요. 얘는 지락사고. 지락사고 종류의 사고 시 일선 지락이든 이선 지락이든 지락사고 시 존재하는 성분. 그러면 지금 문제가 선간단락이죠. 선간단락은 지락사고가 아니죠. 따라서 영상 전류는 지금 문제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정상 전류는 평상시든 사고 때든 생겨야 되니까 정상분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역상 전류요. 역상 전류가 왜 생기는 거예요? 얘는 불평형 고장 시. 불평형 고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삼상 선로가 있었으면 지금 여기가 A상, 얘가 B상, C상이죠. 지금 고장나기 전이죠. 자, 이거 무슨 고장이에요? 이거 불평형 고장이죠. 왜? A상은 고장나고 B상과 C상은 고장나지 않았으니까 불평형 고장이란 말이야. 이선 지락. 이것도 불평형 고장이죠. A상과 B상은 고장났지만 C상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평형 고장이야. 그럼 문제 선간단락은? 선간단락은 A상과 B상이 닿단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불평형 고장이죠. 왜? A상과 B상은 고장났지만 C상이 멀쩡하니까 불평형 고장이야. 평형 고장은 뭐예요? 평형 고장은 삼상 단락됐을 때 A상도 B상도 C상도 고장난 것. 즉, 우리가 불평형 고장이란 것은 삼상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고장이 전부 다 불평형 고장이야. 이때 존재하는 성분이 바로 역상 전류더라. 그럼 문제 선간 단락이니까 이 역상 전류도 존재해야겠죠. 따라서 요 문제 해당되는 거 선간단락이니까 정상과 역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영상 전류는 해당이 안 된다. 왜? 지락사고 때만 생기는 거니까. 선간단락은 지락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요 해당되는 답은 뭐요? 선간단락은 불평형 사고이기 때문에 정상 전류와 역상 전류가 흐른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배전선의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배전선로 전압 조정 방법. 그죠? 조정 장치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배전선 조정, 전압 조정 장치가 세 가지가, 지금 보기처럼 승합기도 있고, 그죠? 배전선으로 말단의 전압을 높여서 전압강이 떨어진 걸 방지하는 것. 승합기가 있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유도 전압 조정기도 있죠. 부하변동이 심한 곳에서는 우리가 유도전압조정기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의 탭 조정. 그죠? 탭 조정 장치가 있죠. 자, 근데 니콜로저는 뭐예요? 니콜로저는 전압조정 설비가 아니죠. 니콜로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전 변전소가 있으면 배전 변전소가 있다 이거죠. 전원이. 자, 여기가 배전소 쭉올거 아니야. 이 배전소를 보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설치하는 게 뭐냐면 리콜로우죠. 그래서 차단기가 열고 닫고 닫고 자동 차단기. 그다음에 그 뒤에 설치하는 게 뭐죠? 섹션 얼라이저. 그다음에 끝에 설치하는 게 퓨즈. 그래서 항상 배전선의 보호 방법은 R, S, F 순서로 배열하는 게 표준이죠. 자, 그래서 리콜로우저는 어떤 배전선의 보호 장치지. 배전선 전압 조정 장치는 해당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요. 9번 문제는 그냥 인덕턴스에 대해서 그냥 계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덕턴스란 것은 반도체 기준일 때 0.05에 그 다음에 0.4605 로그 10의 R분의 D예요. 그죠? 단위는 밀리엘리퍼
4km고. 자, 얘가 표준식이란 말이야. 자, 단도체 기준일 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복도체라고 그랬잖아. 사복도체란 게 뭐예요? 소도체를, 네 개를 이렇게 정사각형 배열한 거죠. 그래서 이 소도체의 실제 반지름은 R이고, 이 소도체끼리 간격, 그죠? 간격이 네 개 나오겠네? 그죠? 아,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S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도 있을 거야, 간격이. 자, 그랬을 때 이런 복도체에서 등가 반지름 관음식. 실제로 이렇게 사도체 쓰게 되면 이만큼 굵은 전선 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복도체 사용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등가 반지름 R은 구하는 식이 N의 루트의 R의 S의 N-1승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다도체, 그죠? 복도체는 사도체 같은 다도체의 등가 반지름 관식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서 N이 뭐죠? 사용한 도체 개수. 사복도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썼다. 4, 루트의 반지름 R.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이 R 메타라고 했으니까 R. 그 다음에 간격 S. S의 4-1이 되는 거죠. N-1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4루트의 R의 S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 적용해 줘야지. 일단 사복도체 주의할 점은 얘가 단도체일 때 1분의 0.05였단 말이야. 근데 1이란 건 우리가 안 쓰잖아요, 잘. 근데 지금 4개 도체잖아. 4로 나눠줘야지. 일단 첫 번째 항부터 4로 나눠주고,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분모 자리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란 게 단도체일 때 요 N은 1이 되는 거고, 그죠? 복도체일 때는요. 복도체는 소도체가 두 개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4도체일 때는 얘는 N이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갖다가 내가 4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바꿔야 돼요? 요 R이. 요 R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따라서 요 R을 지워버리고 여기에 4루트의 R의 S의 3승이 되겠지. 따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0.05를 4로 나누면 0.0125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0.4605 당연히 로그 10에 뭐가 되겠어요? 얘는 4루트의 R의 S의 3승되고 위에 D는 변함이 없겠죠.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사도체일 때.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